반갑습니다. 재영쌤이에요. 집에서 따라하는 직포 방과후 학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활동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만들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는 미술활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을 또 도와주실 우리 방티처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희정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티니 친구들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방티니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 아침에도 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열기구. 아, 열기구를 만드는군요. 아, 여기 여러 개의 작품들이 있어요. 우리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 이건 열기구 그림으로 표현한 피자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예. 이거는요? 이거는 밤에 떠다니는 지금 열기구. 아, 그렇죠. 밤에 떠다니는 열기구. 그래서 반짝반짝 장식을 해서 네. 강조를 해줬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크레파스. 크레파스로. 이건 크레파스로. 네. 크레파스로 그린 거. 색연필로 표현. 색연필과 물감으로 표현한 거. 다양한 재료로 우리의 표현들을 할 수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입체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열기구가 위아래 움직이네요. 네. 올라갔다. 오늘 우리가 활동이죠. 네. 위아래 움직이는 열기구.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할 게 많아요. 지금 네. 그려주고 만들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아, 좋습니다. 재료가 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재료는 우리나. 네, 이거 들어, 네, 뭐부터 선생님 말씀해주면 제가 들어볼게. 네. 기구를 만들 색종이 같으려고요. 색종이나 색종이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색종이 앞에 색종이. 그리고 이렇게 원형 색종이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색종이. 색종이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색종이. 네. 이거는 배경을 그릴 그냥 흰 종이를. 요 배경, 우리 배경 여기다 그림 그릴 거예요. 요거 도화지 있나요? 네, 친구들한테는 검은 종이도 줬어요. 밤을 표현하려면. 검은색도 있어요, 검은 친구들? 종이로.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네, 기구를 고정시켜줄 하이핀. 네, 그리고 뭐 특정의 오릴 가위랑. 가위. 이 테이프는 뭐냐면, 네네. 나중에 기구가 다닐 길을 만들 건데요. 칼집을 내서 이걸로 뒷면을 한번 붙여주면. 길이 좀 매끄럽게 돼요. 그래서 기구가 잘 움직이게 되거든요. 기구가 잘 움직일 수 네. 있게 도와주는 테이프. 테이프도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뭐 본뜰게 있으면 바탕 이제 배경을 그릴 때 쓸 연필. 연필. 예. 네. 그리고 길을 만들 칼입니다. 네. 칼하고 가위 쓸 때 친구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조심히 사용 네, 부탁드려요. 보세요. 네, 색연필. 색연필. 요 색연필도 있죠. 색연필. 네. 그리고 색연필과 그냥 크레파스를 준비했습니다. 크레파스를 사용해도 되고 색연필을 사용해도 되고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만들기 과정을 먼저 하죠. 네, 만들기. 열기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네. 어떤 것을 쓸 건가요? 저는 뭐 동그라미 써도 되고 색종이를 써도 되는데 저는 색종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색종이. 안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그래서 장수는 상관없나요? 예, 없습니다. 장수는 나는 좀 간단하게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여기입니다. 색종의 개수가 이렇게 열기구 요 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난 여기를 다양하게 여러 개로 할 거야 하면은 색종이를 많이 잡으시고요. 네. 나는 간단하게 한 세 개만 할래. 그러면 뭐 세 장만 할래. 저는 지금 8장인데 8장 다 사용할게요. 8장. 네. 우선 반을 접으셔야 돼요. 반을 접어주세요, 친구들. 반을. 겹친 다음에 반을 한번 접어주세요, 친구들. 한꺼번에 그냥 반을 접으시면 그리고 가위를 두 개. 반을 접어주시고. 그리고 네. 둥근 열기구를 할 친구들은 그냥 이걸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약간 모양을 잡아줄 거면
모양 바꾸고 싶은 만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어느 부분을 잘라야 돼요, 선생님? 막힌 부분? 아래쪽으로 가요. 아, 아래쪽. 아, 여기 어. 벌어진 쪽을 어, 벌어진 쪽. 벌어진 쪽. 벌어진 쪽. 여기 아래를, 아래를 잘라주시면 된대요. 우리 열기구 모양이. 어, 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 살짝만 잘라주셔도 돼요. 네네. 한마디도 없이 열심히 열중해서 벌써 한 번만 제일 잘했어요. 약간 감도한데 감. 이 모양은 원래 다양한 게 있거든요. 그쵸, 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방식이나 어떤 열기구 될지 궁금하네요. 한번 펴주세요, 한번 펴봐주세요. 친구들은 풀을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종이와 종이를 붙여야 된대요, 친구들 이렇게. 그러니까 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한쪽 반만 반만 풀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요. 이해했나요? 와, 크기가 안 맞아. 기구에 달린 바구니는 여기 드린 요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오르셔도 되고. 어, 하얀 종이 있어요? 네, 마분지 그런 네. 걸로 연대. 그래서 이렇게. 아, 이렇게 연결. 네. 열기구 우리가 탈 수 있는, 어, 탑승할 수 있는 어, 이제 몸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살짝 테이프로 붙여주시는 게 더 간단하게 됩니다. 요거를 어, 밑에 오리면 되죠, 선생님 이것도. 고정시켜봤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만든 친구들은 테이프를 붙이면 된대요. 이렇게 여기다가. 선생님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아, 붙이고 여기 여기도 여기도 하얗게 어. 남기는 것보다 끝내 주시는 게 아, 선생님 그림 그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JY가 뭘까요, 친구들? 맞았어요. 재현 쌤이에요.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선생님? 그다음에는 할핀을 꽂아볼 거예요. 어, 이 할핀을 여기 우리 만든 여기 몸통에다가 어, 꽂아야 된대요. 꽂을 때 그냥 꽂으면 누르면 되나요? 네, 근데 살짝 이 마부지가 두꺼워서 잘 안 되는 친구는 칼집을 살짝 내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그냥 쭉 눌러서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 쪽에다가. 어, 선생님 이렇게 바구니 쪽에 꽂았어요. 다음에 배경 그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기구가 어디서 타고 싶은지, 이 열기구를 어느 장소에서 타고 싶은지 이 도화지에다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기구가 어디서 열기구를 타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한번 포맷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기구는 잠시 내려놓고 이 열기구를 어디서
하고 싶은지 멋진 장소를 그려주시면 돼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우주를 표현해도 되고, 뭐 하늘을 표현해도 되고, 뭐 바다를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학교 위에서 타고 싶어, 운동장에 타고 싶으면 학교를 그려도 되고. 네, 한번 그려주세요. 현실적이지 않고 상상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시 딱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시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그냥 밤입니다. 알프스 산에서 밤에 탔어요. 선생님은 밤에 타고 싶어서 여기 물을 이렇게 밤에 그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선생님은 산을 좋아하신대요. 네,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요. 산보단 바다를 좋아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동네를 단단하게 그려도 되고요. 뭐 우주까지 날아갔으면 한다 생각하면 우주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고민하지 말아요. 네. 선생님은 바다를 그려볼게요. 바다. 바다. 선생님 바다에 타고 싶어요. 갯벌 위에서. 두 번 빠지는 화난 거 아니죠? 영국 화난 거 아니죠? 영국 빅벤? 네, 빅벤 시계탑? 네, 영국을 날라다니는 자, 선생님 그러면 요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림을 완성했다 하면 이제 지구가 지나갈 길을 이제 칼집을 넣어야 되거든요. 지구가 지나갈 자리를 네. 직선으로 올라가도 되고 옆으로 사선도 되고 아니면 곡선도 되는데 할펜이 좀 어렵죠. 할펜이 지나가기에는 직선이 좀 편해요. 쉽게 그냥 직선으로 쭉 직선으로 이 내에서 끝나면 되니까 네네네. 마음껏 따르죠. 네. 여기가 지나갈 자리를 우리 종이에 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칼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럼 한번 칼로 한번 그어볼까요?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네. 근데 꼭 직선으로 잘라야 돼요?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좀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겠죠, 얘가? 네, 각지면은 좀 너무 어렵고요. 너무 동그랗게 해서 안 되고 좀 약간의 곡선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도전. 도전! 도전! 예! 아, 무서워. 이제 너무 세게 하면 책상이 있어. 요 정도 곡선. 책상 위에 거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그 칼 조심히. 여기 부착할 때는 이렇게 하고 테이프를 붙여주면 좋대요. 테이프를 안 쓰는 분이 받치고 칼로 보. 네. 요 끝에와 앞에 맨 위에와 아래를 붙여주시고 쭉 한번 더 칼집으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테이프 붙인 다음에 한 번 더 칼로 자리를 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림에다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다가 테이프를 위에 한번
밑에 한번 그냥 쭉 아래로 쭉 붙여주시고 칼로 한번 더 그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 부착할 때는 양쪽으로 벌어지게. 양쪽으로 벌어지게. 양쪽으로 벌어지게. 낀 다음에 양쪽으로 벌어지게. 네, 걸쳐줄 수 있게 그렇게 걸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내렸어요. 뻑뻑하네요. 자, 2번 방친이 됐어요? 네. 보여주세요. 열기구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여기서 바닥에 놓고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네. 우리 3번 방식이 너무 좋네요. 진짜 가보고 싶네요. 네, 영국에 이렇게 떠 있는 열기구. 2번 방친이도 성공. 2번 방친이는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산이에요, 산. 산 위에 BTS 열기구가. 저는 바다가 더 좋은데 그릴 게 산이 더 쉬워가지고. 네네. 그리기 네. 편한 거 잘했어요. 1번 방친이 한번 움직여볼까요? 와우. 좋아요. 1번 방친이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다. 어디야? 몰라. 아마 2번 방친이랑 같은 곳 같아요. 네, 2번 방친이랑 같은 산 같아요. 산.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밑그림도 친구들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잘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열기구 미술 활동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기도 해보고 직접 그리기도 해보고 움직여보기도 했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작품 한 번씩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만. 네. 자, 한 번씩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됐어요, 친구들. 자, 집에서 따라하는 집콕 방과후학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 재밌었나요? 네. 재밌으면 머리 위로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즐거운 수업이었고요. 자, 우리 선생님, 박티처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이 근데 약간 기름에도 그렇고 유력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잘 따라와주셔서 예. 그래도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잘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무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멋진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기로 해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요. 코로나가 없는 그날까지 방과후 학교는 계속됩니다. 자, 친구들, 안녕!